그 이제 주식 투자가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집을 사가지고 뭐 갭투자를 하든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해서 집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가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갭 네. 투자를 해보니까 네. 상급지가 먼저 올라요. 그쵸, 그쵸. 예, 상급지가 네. 한마디로 강남 4구, 뭐 마용성 이쪽이 네.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경기나 이쪽에서 주요 지역이 오르고, 그 네. 다음에 이게 그 상승세가 지방으로 쫙 퍼지게 되는데, 네네네. 근데 강남 살돈 없잖아요. 그쵸. 예, 상급지 살 돈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밑에 걸 산단 말이죠. 네네네. 그 밑에 걸 갭투자를 해서 네. 상급지를 산다? 이미 올랐는데 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네. 얘기예요. 근데 아.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살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열몇 채를 산다. 네네. 엄청난 모험이죠. 빚을 그쵸, 그쵸, 엄청나게 져야 되고 그쵸, 그쵸, 예. 엄청난 모험이지만, 그렇게 그쵸.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네. 한채 사서 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서 상급지로 간다?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네. 일입니다. 아. 그 이제 주식이 이제 집을 사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인 거는 그 주식의 변동성이 부동산보다 크기 때문인가요? 네, 큽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 차이를 이용해서 훨씬 변동성도 크고 네. 수익률도 훨씬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봐요. 왜 많이 올랐다고 보냐면은, 네. 옛날에 2015년에 제가 주택, 강남에 있는 주택 살때 5억, 10억밖에 안 했어요. 지금 2, 30억 하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너무 크게 오르잖아요. 그쵸, 한번 그쵸. 오르면 너무 크게 그쵸, 오르는데, 그쵸. 십몇 년 만에 오른 네,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지만,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 네.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주식은 더 크게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네.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작가님은 그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당주 투자는 네. 금리가 오르면 네. 배당주 투자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예. 어. 그래서 네.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배당 투자를 좀 이렇게 배당이라는 그 이제 지표를 좀 투자 기준에서 좀 가치 있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덤으로 보시나요? 가치 있게 봅니다. 어. 그러니까, 네.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배당주만 따로 봐요, 제가. 아,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금액은 배당주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당주는 따로 아, 고르고, 성장주 뭐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보지만, 배당주는 따로 고릅니다. 어떻게 고르냐면은, 네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배당주라는 거를 딱, 배당이라는 걸딱 누르시면은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그쵸, 순서부터 쭉 그쵸.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쵸. 그럼 그 중에서 뭐 펀드 같은 것들 빼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많이 준 것들 빼고 네네네. 하면은 배당 많이 주는 게몇개 없어요. 네네네. 예. 그 중에서 고르면은 굉장히 좋은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배당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왜 작년에 많이 줬어, 올해 많이 줬어, 내년에도 많이 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네. 배당주는요, 네.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펀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 네네네. 사람들은 배당이 전년보다 떨어지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예, 이 아, 사람들은 꾸준히 주든가 계속 아, 오르든가 네. 그래야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배당주 그러니까 투자는. 이거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관인지 뭐 외국인인지 이걸 봤을 때 배당주 펀드에서 여기 많이 투자해 놨네? 하면 이 기업은 앞으로도 배당은 뭐이 정도 수준을 하거나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배당주 펀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네. 펀드들은, 네. 말씀드렸듯이 펀드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네. 웬만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없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나이가 있고 네. 돈도 좀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놓을 때는, 배당주에다 투자를 해놓는데, 네. 배당이 줄어드는 회사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예. 아. 산 사람들이 전부 개인. 예. 아니면 기타 법인. 많이 갖고 있어서. 예. 그런 걸로 보면 아. 알죠. 예. 그럼 배당주를 혹시 매선 전략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배당주는 네. 거래량이 보통 적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떨어지는 날 네네. 요만큼씩 계속 치사하게 조금씩 모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힘들게 사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날은 네. 배당락일이에요. 네네, 그쵸, 그래서 예, 그쵸. 그 배당락일에는 네. 이제 과감하게 좀 많이 사죠. 혹시 배당주도 그럼 리스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배당주 리스크가 바로 금리 이슈. 네. 그것도 이제 배당주 하면은 네. 5% 배당주를 배당주라고 합니다. 오, 네, 5%를 네네. 주는 네. 거를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금리가 5%가 된다. 그럼 네. 5% 배당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 의미 없어지죠. 네. 그렇죠. 빅스텝으로 가신다, 네. 정말로. 네. 연준께서 가시면은 네. 배당주는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배당주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더 사야죠. 그 주식 투자가 그 이제 갭 투자보다 나은 이유. 그 이제 보통은 이제 갭 투자 하는 이유가 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네.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이게 뭐 100%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이래서 갭 투자가 정말 수익이 높다라고 많이 보시는데 네. 주식 투자가 더 나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갭 투자는요. 네. 세입자가 걸려 있어요. 네, 그렇죠. 세입자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네. 뭐 부동산 수수료, 그 다음에 네. 갭 투자를 가려면 일단 임장을 가야 됩니다. 그쵸, 그쵸. 현장에 가서 비용이 직접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그쵸. 그럼 일단 시간도 많이 뺏겨, 돈도 많이 뺏겨, 네. 얽힌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대부분 네. 직장이 있으실 텐데, 네, 그쵸, 그럴 그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에. 네, 없죠. 예. 그래서 갭 투자는 어렵고요. 굉장히 네네. 어려운 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목적은 같습니다. 네. 집을 넓힌다예요. 근데 상급지가 먼저 오릅니다. 아,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논리. 네. 그죠? 예. 여러 채가 있어야 돼요. 작가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 쭉 하셨고,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됐잖아요. 네. 전업 투자자가 되면은 나 이제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더 행복하신가요? 어떤, 삶이 어떤가요? 훨씬. 과거보다. 삶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데요. 네네네. 재무적으로는 네. 직장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연봉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네. 가서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연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거기서 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보통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쵸, 예. 영퇴금이나 그쵸, 뭔가를 예. 더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쵸. 제가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걸 버리고 나온 거예요. 버리고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스스로 먹고 사는 정도의 돈은 내가 창출할 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니까 나온 거긴 네, 하지만 네, 네. 그 직장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게 네. 지금 금리가 1%잖아요. 네. 금리가 1%인데 제가 연봉을 1억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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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00억짜리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직장은 100억짜리 자산인 거예요.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죠. 예, 네. 5천만 원짜리다. 네. 아, 연봉이 5천이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예, 50억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 자산, 50억짜리 자산이 적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직장 계속 다니면 돈을 위해서라면 네. 직장 계속 다니면서 네. 장기 투자나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네. 벌고 집을 네. 넓히고 이러시는 게 맞다라는 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직장을 포기하고 네, 네. 그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네. 전업 투자를 하시니까 네. 아,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 보신 네. 중에서 아,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네, 혹시 있을까요? 네.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요. 네네. 예, 직장 계속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는데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예, 전업 투자자보다 직장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회사 다니면서 네. 이 정기적인 수익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트랑 투자자 분석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센스거든요. 네네네. 아, 이 사람들이 이때 왜 샀을까? 네.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네네. 그런 센스가 이쪽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하시는 게 좋고 이쪽으로 내가 센스가 없다라고 하면 네.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네. 이제 아까 제가 그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제 네. 가장 새롭고 이런 얘기는 딴 데서 안 했던 건데 했던 게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 어떻게 투자하는지 봐라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네. 이런 게 이제 새로웠는데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뭐 오너 일가, 뭐 대주주가 이 주식을 사면은 이걸 뭐 같이 따라 사라. 왜냐하면은 내부자니까 뭐 기업도 전부 많을 테고 네. 이 사람들이 좋게 본다는 거는 이 기업 산다는 것은 이 기업이 좋게 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기? 그 임직원이 사는 거는 네.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맞고요. 네네. 대주주는 사거나 파는 걸 쉽게 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판다, 네. 돈이 정말 급한 거고요. 네네. 예. 대주주가 산다, 네. 예. 그건 이제 좋은 증조죠. 좋은 증조입니다. 그럼 임직원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직원이 사는 거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 네. 임직원들이 많이 사서 네. 이거 연관성이 있는지 네. 이제 분석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장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샀다. 예, 그렇죠. 네. 또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우리가 그 다트라는 사이트 가면 전자공시 네. 사이트 가면 이제 네. 그 주주 관계도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좀 눈여겨봐야 될 좀 주주들이 좀 있을까요?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대주주 최대 주주가 누구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 사람 나와 있습니다. 네. 대주주를 봐야 되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이 주식 투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 아는 뭐 두산 같은 기업 보면은 네. 박씨 일가가 이제 두산이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네. 뭐 50-60%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박씨 일가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원래 큰 주식은 안 하시지만 예. 예.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앞으로 전기차도 잘 될 것이고 반도체는 그쵸. 점점 더 귀해질 것이고 뭐 등등등등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보고 하시는데 사실은 네.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르기 어려운 게 네네. 이분들이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팔아가서 상속되실 텐데 네네.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는 사람은 안 사죠. 그럼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분들. 그렇죠. 예. 네. 그 회사의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제가 그 대주주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팔고 싶어 죽겠는데 예. 누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사주면은. 예.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상속세 납부일이 언제까지인지를 보고서 타이밍을 되죠. 좀 잡아야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지금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근데 또 홍라이 여사가 또 블록 딜로 막 접근하고 그러셨는데 아마 뭐 추가 블록 딜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예, 모르는 네. 거잖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네. 대주주가 어떤 입장인지를 네.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예. 이건 대주주가 어떤 입장인지 좀 보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이 대주주가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볼 때 네. 네.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대주주가 누구지? 하고 네. 이 사람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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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게 보통 나와요.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왜냐하면 상장사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법인 6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천 네. 개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0.5%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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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장이 어떨까라는 네. 거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전업 투자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예. 물론 가치 투자는 네. 그 회사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만 네. 전업 투자자는 네. 이 대주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네. 어렵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관 투자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관 투자자는 네. 예,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월가와 네. 맞서지 네. 마라 네. 네. 라고 하죠. 근데 네. 월가와 맞서지 않을 수는 없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맞설 수는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개인 투자자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 돈을 뜯으려고 합니다. 그땐 당연히 저항하고 네. 반대로 움직여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게 그 타짜에서 그 타짜2에서 네. 유해진이 네. 한 얘기가 네. 네. 예, 상황 따라 흐름 네. 따라 때로는 네. 친구도 되었다가 때론 원수도 되었다가 이게 가장 적절한 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관 투자자와 같은 입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그럼 만약에 대주주랑 기관 투자 입장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도매상으로 봐야 돼요. 네네네. 이 대주주가 돈이 필요해. 네. 그래서 나한테 100억을 줘. 내가 이런 걸 해줄게. 네네네. 그때 그 사람한테 공급하는 게 기관 투자자고요. 예. 개인 투자자는 그 기관 투자자가 네. 어느 날 비싸게 나온 거를 아,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라고 네. 산 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소매상이에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쓰신다고 네. 어떤 지표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RSI를 봅니다. RSI는 어떤 지표예요? RSI는 네. 그러니까 RSI가 30이라는 거는 네. 한 보통 RSI 14를 쓰는데요. 네네네. 14일 동안의 주가에서 네네. 한
하위 30%다 라는 아, 겁니다. 네네네네. 70이라는 거는 네. 지금 주가가 상위 70%다. 지금 한 14일까지의 주가 중에서 네네네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0일 때 사서 네네. 70 넘어가면 팔아라. 아. 이게 바로 RSI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얘기는 뭡니까? 14일 기준으로 네. 하위 30%보다 밑이다. 쌀 때 떨어졌을 아. 때 사서 네. 상위 70% 때 팔아라. 네. 올라갔을 때 팔아라. 아. 이거를 네. 그냥 RSI, RS라는 걸 가지고 네. 상대적인 뭐 강도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 스토캐스틱, 이격도 뭐 다 똑같습니다. 아. 다 똑같아요. 어. 이걸로 그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상을 다 사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만 해도 돈 벌 수 있나요? 네, 돈 벌 수 있습니다. 오. 수익 나요. 지금 해봐도 수익이 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범함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주식 투자입니다. 예.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수백, 수천억을 번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강남 사는 네. 직장 생활하던 평범한 네. 아저씨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 평범함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분들은 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네네. 거죠.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네네. 나머지 자유 시간에는 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네. 이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